바구니에 한가득 든 맛있는 제주 바다. 먹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저 뭐 옥돔, 보말, 굴비. 제주도에 사는 거니까 믿음이 갑니다. 품질 좋은 청정 제주 수산물 지금 사러 오세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의 위판장. 세상에서 제일 먼저 눈을 뜨는 곳이죠. 하루를 일찍 여는 분들로 활기찬데요. 벌써부터 생선 손질이 한창이시네요. 제주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물 좋은 생선들.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주로 이제 갈치죠. 갈치, 이런 옥돔. 뭐냐면 뭐 참조기 같은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참조기가 여기 제주 전국에서 한 50% 정도가 여기 제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림수협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조기하고 갈치, 그게 주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밤사이 바다에서 고생한 어부들의 수고가 기쁨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요. 사정이 녹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소비가 적다 보니까 중매인들도 위축돼 있어가지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육지로 다 판매가 되는데 육지에서 아무래도 물량이 주문이 적다 보니까 중매인들도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왁자지껄하며 왕성하게 일어나던 위판장의 모습이 위축이 된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 원인에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오염수 금방 나올 때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염수에서 뭐 저희들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전혀 수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게 수산물 안전이 방사능 그 일본에서 방류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뭐 무려 한 20년 전부터 방사능 검사를 계속했습니다. 조업을 마친 배가 들어오는 저녁, 위판장엔 당일 조업한 생선들이 가득합니다. 시간에 맞춰 방사능 검사 전문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시로 들러 시료를 채취한다고 하는데요. 한림항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작위로 한 어종을 선택해서 시료 샘플로 3kg, 수율이 1kg 이상 나와야 검사 가능하기 때문에 3kg 정도 시료 채취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료 채취를 해가면 수산물 품질 검사원 제주 지원에 있는 방사능 협회 직원분들 전달합니다. 그럼 전달하면 그 직원분들이 검사를 해서 이길 내일 위판 시간 전에 유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채취한 선박의 선주님 그리고 각 수협 판매 과장님 이렇게 유선 통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저희가 7월 말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그 요오드나 세슘들이 불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의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은갈치부터 소라, 옥돔까지 제주의 인기 수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수산물 소비 할인 행사는 그동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소비가 침체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 그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검사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모두 이제 적합한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참여하시는 도민이나 관광객분들이 우리 제주의 청정 수산물들을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밥도둑 조기. 밥에 얹어 한 입 딱 먹으면 꿀맛이죠. 굽거나 튀기거나 조리거나 취향대로 어떻게 해도 최고의 메뉴가 되는 제주 수산물. 맛을 한번 보면 안 사고는 못 빼기죠.
아니요, 도청에서 하니까 좀 믿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왔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다들 맛있다고 하고 한림시업에서 파니까 다 믿은 직수였다고 하고 다 가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며 이것저것 담다 보면 어느새 묵직해지는 바구니. 그 무게만큼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물량 공급하랴 분주하셨겠어요. 주로 제주도 특산물 중에 이제 옥돔, 그리고 이제 갈치, 그리고 굴비, 그리고 고등어 이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저희들 한 1톤 차로 한 3차 정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해서 이렇게. 보통 가격에서 한 3, 40%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니 넉넉하게 사서 쟁여두고 싶은 마음 알죠, 알죠. 맛도 영양도 만점인 제주 수산물.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이죠. 사은품도 받아가시고 지금 30% 다 수산업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싸게 많이 구매할 수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소라도 많이 찾고요. 옥돔도 많이 찾으시고 갈치 속살이 가격이 그러니까 200g이나 있는데 3,000원밖에 안 해서 그것도 많이 사시고 멸치 액젓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찾으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와, 다들 정말 많이 사시는데요. 누가 다 드실 거예요? 소라, 그다음에 갈치, 그다음 옥돔, 그리고 조기, 이것까지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나눠 먹어요. 식구 수대로 한가득 손에 들고 돌아가는 길. 오늘 모든 분들의 밥상이 고소하고 풍성하겠네요.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있어요. 비두도 관리자분께서 다 열심히 이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니까 우리 도민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어민의 땀방울과 수많은 이들의 수고로 우리에게 오는 제주 수산물. 깐깐하게 꼼꼼하게 관리해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는 청정 제주 수산물. 이제 안심하고 맛있게 많이 드세요.